said I shouldn't be sleeping when it's daylight now and I'm stuck in my bed. Daylight now and I'm stuck in my head. Cause I've been just not all on my own when I should make my way out. Home is daylight now, gotta open my eyes. Daylight now, can't be wasting my time. Just thinking about what I should be thinking of. And it's about time that I get it. Morning.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카메라를 켭니다. 지난주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팠어요. 거의 수목, 금, 토, 일, 5일? 5일 정도를 아팠거든요. 5일? 6일?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아픈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고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지고 머리가 막 방방방방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막 해열제랑 이것저것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해열제를 먹는데도 이제 수요일 아침부터 아팠는데 금요일까지 열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37도 됐다가 다시 39도 되고 막 제일 힘들었던 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결국 금요일날 열이 내렸어요. 금요일날 열이 내렸는데 이제 계속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그게 열 내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장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내리고 이제 좀 다 낫나 했더니 장염이 시작된 거죠. 장염도 진짜 힘든 거 아시죠? 화장실 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배가. 금요일부터 장염이 시작됐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이제 목 뒤 어깨가 막 다 굳은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아 여기가 뭉쳐가지고 아프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느낌이 하여튼 이상했어요. 이거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뻐근함이어가지고 바로 한의원에 갑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갔더니 고열이 나거나 오랫동안 열이 나거나 그러면 몸이 굳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침도 넣고 부항도 뜨고 그랬더니 막 쫙 풀렸다 이건 아니지만 괜찮아졌어요. 근데 몇 번 더 침을 맞아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또 집에 왔죠. 장염이니까. 그래서 또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제 약 먹고 슬슬슬슬 나와서 사실 오늘 수요일인데 일반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는 어제부터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죽 먹고 바나나 먹고 그런 것들 먹었어요. 거의 먹지도 못했죠. 저번 주 수요일부터 아파가지고 막 근데 빈속에 약은 또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약 먹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수요일도 링겔 맞고 토요일도 링겔 맞고 막 그랬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저의 1순위는 건강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건강관리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뭐 아무리 할 게 있다 해도 잠을 안 잤을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밥과 잠은 사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키는지 지켜봐주세요. 이제 되게 슬슬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진짜 이제 편의점 그만 먹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짠짠. 이게 뭔지 아세요? 팥이라고 물주머니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만한 유명한 그 핫팩이에요. 뜨거운 물 부어서 쓰는 핫팩인데 귀여운 파인애플 모양으로 샀습니다. 학교 지하 그 캐럴이 좀 추울 때가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물주머니에 물 담아서 쓰려고 샀어요. 너무 귀엽죠? 팥이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뚜껑 열어서 여기다 물 넣은 다음에
따뜻한 핫팩으로 쓰는 제품. 근데 원래는 이것만 이렇게 팔거든요, 고무만. 근데 이 커버랑 같이 파는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샀어요. 귀엽죠? 그러면 가방 챙기고 학교 갈게요. 오늘 비가 와서요. 약간 우비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아, 저기는 진짜 한눈밖에 못 쓰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짜잔! 케이크도 사왔어요. 쇼토라고 그 가로수길에 있는 케이크집인데 제가 여기 딸기 케이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팩 붙이고 오늘 딸기 케이크 먹고 자려고요. 혹시 가로수길에 가실 일 있으시다면 꼭 드셔보세요.
아프고 나서 살이 진짜 엄청 빠졌어요. 저 빨리 많이 먹어서 원래로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굿모닝. 저는 어제는 학교 수업이 없어가지고 스터디 하나 하고 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해외에서 온 가족이 있어서 저녁 먹고 내일도 새로 바꾸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일어나서 후다다닥 씻고 왔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왔고요. 학교 가기 전에 언박싱을 좀 해볼게요. 제가 아주 귀여운 핸드폰 스트랩을 샀거든요. 그게 온 것 같아요. 응? 웬 성인장 펜? 조이풀 제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는데 짜잔! 진주에 제 이름 이니셜이 박혔고 오레오 하리보가 달려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다는 게 예쁘겠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희 학교 특과장님이신 임종령 교수님께서 아마 여러분은 임종령 통역사님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 책을 하나 내셨어요. 진짜 좋겠다. 통역의 바이블. 길벗 출판사에서 기프트로 책을 보내주셨어요. 아, 교수님이 저희 수업하실 때도 진짜 양질의 표현들을 다 정리해놓으신 자료집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네요. 이거 분철도서도 감사하게 길벗 출판사에서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분철된 걸로 오면은 쭉 공부를 해봐야겠어요.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통역 필수 표현 서점에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서점 가시면 꼭 살펴보세요. 학교 다녀올게요. 이건 제 아침입니다. 파지티브 호텔 단백질 쉐이크 타가지고 나갑니다. 안녕.